네, 녹화시작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햇님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정엄마님 넓게 감사드리고,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오타 났어요, 또? 봉지찜닭, 오향족발, 냉채, 족방.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이, 욕한 거 아니야? 대시발 언니 다섯 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간만에, 뿌니까 빨리 먹어야 돼. 자, 간만에 봉추찜닭. 요번 주만을 기다렸죠? 봉추찜닭은 오늘, 요번 주에 꼭 먹겠니라고. 모델 소니 스티커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중짜 시켰습니다. 봉추찜닭 중짜 2, 3인요. 그리고 밥은 뭐 이렇게 좀 있고, 볶음밥 이따가 또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해서 배달비까지 해서 34,000원이네요. 그리고 오향족발에 있는 냉채족발 중짜 36,000원. 그래서 요거 이거 뭐냐 동치미는 여기 암동찜 아니 저기 봉추찜닭에서 같이 준 겁니다. 뭐 매니저님 안 계세요? 뭐 어떡하나? 가만 있어봐요. 어디 갔을까? 요타 초코 잘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일단 강고냥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면을 먹어야 돼. 면을 불어. 벌써 붙었잖아. 이봐, 나 지금 바로 시작했는데. 당면이죠? 굵은 당면. 응? 어우, 길다. 봉추찜닭 하면 굵은 당면이죠. 굵은 당면이 빼놓고는 봉추찜닭 얘기할 수 없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유,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햇님 달리니 한개 감사드리고, 효찌찌 내 고양이 다섯 개더 감사드립니다. 간만에 이 맛. 봉지, 매콤하다. 집에서 저도 당면을 예전에 봉지, 저기 뭐냐, 봉지찜닭 해먹긴 해먹었는데,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응? 아, 명륜동님도 안녕하십니까? 제가 워낙에 찜닭을 좀 좋아해가지고, 고기만큼이나 좋아해요, 찜닭은. 닭볶음탕, 닭도리탕보다는 제가 오히려 찜닭을 좀더 좋아해요. 저는 찜닭을 사 먹는 맛이 맛있어요. 응? 아, 주말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 모르겠네. 일단 닭다리 하나 뜯고 싶은데 어딨니? 아, 근데 의외로 또 맵네 이게 또. 닭다리 어디 갔을까? 닭다리 2개 맞는데? 여기 있다. 미유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닭다리에 한입 하시고. 네, 볼케이저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봉추가 매운 것도 솔직히 매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꿀잼과 감사드립니다. 핵기염이 미경찡님도 이렇게 감사드리고. 아, 볼케이소님 감사드리고. 살짝 앞으로. 어머,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땀이 아니라 이거 반딱반딱한 건데.
역시 봉준찜도 안 봉준찜보다 봉준찜 맛있는 것 같은데. 첫 출근 하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불경기에 출근하는 게 어디야? 냉채족발은 소스가 다 버무려서 나오는 거예요. 햇살가드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새김치네. 좋아 좋아. 근데 솔직히 찐다고 집에 하실 정도면 요리 솜씨 좋으신 건데. 원래 주말엔 제가 방송을 안 합니다. 83200님도 안녕하시고. 이번 주말은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지? 님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맞아. 냉채족발에는 원래 해파리가 좀 들어가지 않나요? 해파리가 없네? 해파리가 없네? 해파리 원래 좀 들어가지 않나? 근데 해파리가 안 들어가네, 여기는? 원래 안 들어가는 건가? 여기만 안 들어가는 건가? 미소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건가?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덜면서도 못 봤어요. 돌체니, 우리 돌체니. 뭐 합방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돌체니 50개 또 감사드리고. 우리 해뚤체니 계셨네. 돌아오셨네. 그쵸, 원래 들어가죠, 맛살이랑. 여기는 원래 안 들어가는 건가 보다. 이 메이커는. 척추를. 쫙 펴고 턱추를 쫙 펴고. 야, 3일절에는 방송을 아마 안 하죠. 아마도 안 할 듯 싶어요. 3월 1일 수요일은 알잖아요, 제가 공무원인 거. 아프리카 공무원. 그냥 가족들과 뭐 좀 모임도 좀 있고. 나 앞머리 까야 될 것 같아 벌써. 앞머리 벌써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약간 매콤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청양고추의 매콤함? 약간 그런 매콤함? 3월 1일에 가족들 얼굴도 좀 보고. 일단 오전에 등산은 가고. 윤레이님도 안녕하십니까. 한치사랑님도 2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그냥 저희 말이야. 아프리카 공무원은 주말도 쉬고 막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이냐 우리가. 그래요. 면발이 근데 오늘 면발 되게 많이 주셨어. 마음에 들어. 오늘 면발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 이거 원래 제가 항상 대짜 시켜 먹었잖아요. 대짜 시켜 먹을 때도 여기 꽉 찼었는데 오늘 중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꽉 찼어. 면 때문에.
출근하기 싫어, 싫으, 싫으, 싫으님, 10개 감사드립니다. 3월 1일 날 등산은 시흥동 쪽으로 갑니다. 시흥동. 서울대 쪽으로 출발해가지고 시흥 쪽으로 나오는 곳으로? 당면 추가해 놨나? 모르겠네. 닭은 중이니까 아마 한 마리겠죠? 대짜가 한 마리 반이니까. 미쳤다. 후한다. 아쉽네요. 그 코스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관악산 후암사 쪽으로. 국물도 맛있어. 와, 엄마, 시원하다. 아. 어머, 세상에 맛있어. 어머, 세상 달아. 햇님, 달리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케이님 벌써 들어가십니까? 얼른 주무시고. 아, 중간 친구랑 다녀야죠. 여러 친구랑 다닌다. 시간되는 친구들. 어뜨고. 누룽지님 한 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누룽지 있잖아요. 여기 누룽지가 되게 맛있어요. 강꼬냐옹이니 500개. 마운틴님이 중계방송에 감사드리고. 우리 강꼬냐옹이 5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면이 더 불기 전에 면부터 먹죠. 면 진짜 많죠? 오늘 최고로 많이 주신 것 같아, 면을. 아, 이 면 안 불어요? 그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뭐랬나? 면과 면끼리 붙으니까. 응? 이거 모르시는구나. 누룽지 비빔밥 모르시는구나. 여기 되게 유명한 데 있는데? 유명한 건데 이거? 꼭 드세요. 저거 진짜 맛있어요. 얼그레이님 5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중계방 생겼어요? 근데 오양족발이라 역시 냄새가 그 특유의 냄새가 있네요. 응? 택배? 무슨 택배요? 아, 저거 매운 거 저거 보내라. 이름 보내라. 핵불닭 여러 가지 섞어서 보내려고요. 한 가지만 보내면 좀 그렇잖아. 내일쯤 코스트코나 어디 갈 것 같아서 같이 보내려고요. 저는 납작당면. 납작당면 사랑합니다. 납작당면. 오믈렛. 오믈렛 좋아하죠? 의외로 이게 겨자 소스가 좀 코가 찡해요. 이게 왜 코가 찡해.
꽃보다 여신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꽃쿠폰이 양평 갈 때도 있고 뭐 달라요 그때 그때요. 겨자 소스. 애비 추추추님 10개 팬클럽 감사드리고 꽃보다 여신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이게 중독되는 맛이 있지. 그러고 보니까 투움바 파스타를 한 번도 해먹어본 적이 없네? 그러네? 이번 주에 투움바 파스타 한번 해먹어야겠네요? 파스타 안 해먹어본 지도 좀 오래됐고 파스타에는 피자인데 국빵? 노노 노노노 투바 파스타 약간 그저 약간 매콤한 거 빨간 거 장면이 왜요? 장면 중 왜? 투움바를 저는 밖에서 사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친구가 만들어줘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나 투움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봉추랑 나 사람이랑 뭘 먹을 거랑 비교를 해. 무서워요? 머리 묶습니까? 나 머리 많이 묶었었는데? 아 맞네! 아웃백 투움바 먹어봤었네.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네. 맞네. 투움바 굉장히 맛있었어. 아, 두 남자도 찜닭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래요. 아, 우리 해커피님 4개 감사드립니다. 안 먹어봐서 그래, 안 먹어봐서. 두 남자 찜닭은 또 뭐래? 처음 들어봤네? 유명한데요? 맛있어요? 해병 951기님 50기 팬클럽 감사합니다. 전 닭볶음탕과 찜닭 중에서 찜닭을 더 좋아합니다. 조수 찜닭? 찜닭 종류가 되게 많네. 아 8105님 잘 들어오셨고 당모가지를 해님 짱짱짱님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감자탕 추천. 맞아, 이대조 맛있었는데. 홍대 근처에 사시면 이대조를 꼭 드셔보세요. 거기가 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곳. 이대조 감자탕. 홍대 있는 거. 목 진짜 맛있는데? 저는 낭만고에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인천 종암 기령제 감자탕
어우, 세상 시원하다. 어머. 메뉴 챔스 꼬우님 100개. 메뉴 챔스 꼬우님 계셨네.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두고리 우진도 버텼어? 와, 진짜? 대박. 진짜 맛있는데. 가야겠다. 전 찜닭은 봉주밖에 안 먹어요. 아, 송가네, 연남동에 송가네요. 그냥 먹을만해요. 근데 거기는 메리트는 24시간 하고, 옛날엔 진짜 맛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관광객이 좀 많아지면서부터 옛날 그 카람이 별로 없어요. 송가네가 보쌈도 팔고 감자탕집이 원래. 송가네 감자탕집. 순간에 자주 가긴 해요. 근데 언니가 아는 언니가 거기 좋아하셔가지고 감자탕 먹고 싶을 때는 밤에 항상 글로 가긴 해요. 아라님도 안녕하십니까? 근데 면이 진짜 많다. 나오면서 계속 나오네? 시흥 홈플러스에서 봤어요? 시흥동에서 놀아가지고 토요일날에. 그리고 제가 또 1월 날에 시흥동 쪽에서 등산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잠을 자고. 위대 햇슈기님 5개 감사드립니다. 면은 진짜 맛있다. 덩치가 컸다고요? 키가 좀 크죠? 닭도기님도 안녕하십니까? 덩치가 이 정도 하니까 잘 먹는 거예요, 진짜. 화면을 그렇게 잘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 잘안 뿌는구나. 진짜 안 뿌네.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생각보다 등치가 굉장히 크시다고. 키도 크지만 언니 떡대가 좀 그러더라고. 냉채족발 겨자 맛이야. 요 밑에 깔려있는 게 되게 쎄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에 한번 살짝살짝 걷어먹고 있어요. 밑에 만약에 지금 계속 먹으면 울것 같아요. 아가씨라 해줘서 고맙고. 한치사랑님도 2개도 감사드리고. 결혼에 관심이 많으시네. 그녀님도 안녕하시고. 세븐 찜닭, 그건 뭐지? 아니에요.
에휴, 남김 알람 아니야. 왜냐면 이 시간에 남김이 아직 안 해. 새벽에, 새벽에. 아, 근데 이건 야채가 많아서 처음에는, 아, 야채가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야채랑 씻는 맛이 굉장히 좋네요. 파프리카랑. 자는 거는 요즘에, 아, 클래스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이제 자주 하기로 했는데, 아, 이 낮밤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저께는 아침 6시에 자고 막, 큰일 났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바꿔야 돼, 또. 하루 동안 앉아야지. 그래요. 그래야 이제 낮밤이 바뀌지. 햇반지오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안동? 안동찐도 안 먹어본 지는 진짜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니야. 남캠본이라고 잠 못 자지 않아요.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저께는 새벽에 탕수육 시켜 먹어가지고 소화시키고 다니라고 늦게 잤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땀이 나가지고. 은근 매콤해요. 누룽지밥 있어요. 누룽지밥 오케이. 에이, 나 이렇게 노노노 아니라니까 참. 부캐로 보시나요? 부캐가 뭐지? 부정캐. 부정 뭔가? 부캐스트? 부캐스트 뭐지? 이대해 튀기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냥 제 아이디로 보는데요? 부캐는 뭐예요 근데? 꽃맹님 2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부정 계정 아니 부... 뭐지? 아, 우리 상콤방 되게 맛있대.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냥 제 아이디로 들어가요. 자, 타비바는 그만. 톡방때 없이 톡방. 톡방때 없이 톡방때. 먹방 질문만 해주세요. 포차 주방장님 11개 감사드립니다. 춘춘애기님 오셨네? 5개 감사드리고. 아, 당면을 못 보셨어? 웬열. 그렇게 많이 먹는데 당면을? 한자님 초콜릿 8개 감사드립니다. 털 밀었죠? 털 많이 길었는데 그래도? 네, 봉주 찐닭을 저번 주부터 그렇게 찾아댔죠. 쌩님도 안녕하시고. 먹다 보면 물려서 대짜를 안 시켰어요. 이게 오늘은 족발도 시켜가지고, 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먹을 때는 무조건 대짜 시켜 먹잖아요. 오늘은 이거 고기 또 있어가지고, 왠지 대짜 시키면 질릴 것 같아서 중짜 시켰어요, 그래서. 톡소리? 톡소리가 나요? 털 아픈데? 샤방미미님도 안녕하시고요. 춘삼이
제 친구가 흰 잎사귀 흰 단풍잎 아 춘추님 얘기니 오구오구 오구오구 감사드립니다. 순삼이는 외롭지 않아요. 제 친구가 여기서 거의 살거든요. 그 친구 일주일 넘게 10일 정도 우리 집에 있다 왔어요. 제가 외박을 해도 친구는 집에 있고. 할아버, 할아버, 할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200개. 감사합니다. 할아버, 할아버, 할아버. 맛있게 먹을게요. 왜, 뭐가 쫄보야? 나 쫄보예요? 아니, 친구랑 같이 사는 거 아닌데, 친구가 우리 집을 좋아해요. 먹을 거 많다고. 근데 원래는 내일 가려고 그랬는데, 배탈이 나서 갔어요. 오늘. 하도 먹어가지고. 지금 또 매니저가 없어? 알겠어요. 여원님 한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먹으면 배탈 난다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결국 오늘 낮에 갔어요. 저 점심 약속 있었는데 저 점심 먹으러 가는 사이에 나가 집에 가버렸어. 통치미 같이 좋죠. 인생 막 살 수도 있고 인생을 막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네. 아 안타깝다. 그게 더 슬프네. 분양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영어18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왜 번개, 응? 번개, 그거 뭐더라? 연탄가스 마시면 저거 먹는 줄 알겠어. 아, 민현님 감사드립니다. 콜로와 동치미요? 너무나 다른데? 음료수랑 시작한 지는 30분 지났습니다. 네, 포장은 동치미를 4개나 줬어요. 이런 데다가 4개나 줬어요. 동치미 짱 많이 줘. 응? 아. 진짜 예쁘다님 1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당근 콜라요? 아닌데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동치미 봉자님도 안녕하십니까? 다 삼키고 소통이 안돼가지고 죄송해요. 삼키고 대답하면 정말 대답 맺기 못해서 대답 진짜 맺기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음 급함에 잡혔어요?
네, 생방입니다. 훨씬 발음이 덜 꼬이긴 해요. 왜냐면 입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나 배불러님 1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오우 매콤해. 좀 짜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짠맛은 다른 바깥에서 먹었을 때는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짜도 김새와 당근은 지금 일을 해가지고 조금 바빠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훨씬 발음 잘 된다. 방송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안 마르긴 했어요. 사계절 중에서는 봄이랑 가을을 되게 좋아합니다. 시원 날씨, 가을. 뿌잉님 1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나 발음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발음이 나쁜 게 아니었어. 단지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꼬인 것 뿐입니다. 해숭아님 3개도 감사드립니다. 네라니 또 득대같이 나타나네. 그런 의심은 하지 말아요. 귀 의심하지 말고. 야, 발음 때문에 네 자식한테도 그렇게 네 자식한테도 그렇게 할래? 라는 얘기를 들어서 발음에 대해서는 참 그래요. 옛날에 어떤 이미 나한테 발음을 안 고친 거냐고. 네 자식한테도 그렇게 배울게 할 거냐며 바로 블랙 시켰죠. 유튜브에서. 배승화님 3개 또 감사드립니다. 현피 부분은 약간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튜브에서 약간 진상으로 유명하시던 분이시더라고.
야, 좋구만. 바람도 좋은 것 같고. 아, 그래요? 안동보다 더 매콤한 맛이구나. 아, 안동은 매워요? 요리 솜씨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원래 호프집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밥상은 아니었어요. 예, 아주 따뜻해요. 아침에 밥 차려주면 아, 또 뭐. 막 케이준 치킨 샐러드가 올라가 있고 막 좀 그래요. 가지고 옛날부터 호프 그러니까 안주 종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안주 종류.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네. 이상형 고백은 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해님 짱짱짱님 두 개 또 감사드립니다. 포폴라 나무님 안녕하시고. 왜 불편하다 생각하지? 난 오히려 이게 편하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요, 당연히 다 먹고 얘기하는 게 좀 편하죠. 근데 너무 질문들 제가 답을 어떻게든 많이 해드리려고 급한 마음에 해드려서 그렇지 천천히 대답해서 해드리는 게 좋지. 근데 그러려면 대답을 너무 많이 못 해드리니까 미련하니까. 그러게, 오늘 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나? 응? 카톡으로 고백은 안 하고. 해카로님 계셨네? 하루님 계셨네. 해카로님. 300개. 우리 카누님 3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만우절? 왜, 아이씨. 그래서 고백을 한다. 띠료시카님도 안녕하십니까. 태국 사람이, 뭐, 나 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태국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태국 사람처럼 생겼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 열라봉살. 그건 인정. 북한 사람처럼 생겼다는 건 인정. 우리나라 우리 민족인데 뭐. 설수대는 뭐야? 설수대처럼 생겼다는 건 뭐야? 응? 설수대는 뭐지? 설아 수아 대박. 아, 이동국 씨 딸하고 아드님. 대박이. 어머, 나 물 처먹어봐. 뭔 소린가 했네. 면때 무슨 물건인가 했어. 도쿄 케이 젤라짱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짱짱짱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못된 말 하시네. 안 되는 말 하시네. 법적수호권을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짱짱짱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리고. 뭐 밑에 고기가 다 몰려있었구나. 어쩐지 야채가 이렇게 많다 했어. 어! 홍콩이 게임이 오셨네요. 다섯 개 감사합니다. 확실해요? 정주리 보단 낫다. 노라종님 확실해요? 응? 송송님 100개. 우리 송송님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찜닭 중짜를 시켜서 그래요. 대짜 먹었을 때 속도가 다르죠? 그리고 밥을 비벼 먹으려면 말씀해요. 국물 한참 빠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고, 아 무릎이야. 케이크도 냉장고에서 미리 좀 빼놓을게요. 너무 얼으면 맛이 없으니까. 국물을 좀 빼야 밥을 비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곰에, 그러니까 고정 매니저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회원들로만 지금 다 하고 있어. 대단한 거야. 아, 저거 조각 케이크라 박스가 좀 커서 그래요. 박스가. 누룽지. 김치랑 김. 이게 진짜 맛있어요, 님들아. 이거 여기 1호점에만 파는 걸로 알고 있고, 1호점에서 팔고 다른 데서 파나 모르겠는데, 1호점이 원래 어쨌든 처음이거든요? 여기 가시면 이거 꼭 해 먹어야 돼요. 응, 이거 꼭 시켜 먹어야 돼. 이건 대박이야. 알죠? 그죠? 아, 그래야만 햇니님도 안녕하시고. 아, 오늘 와이동님이 또 맞다 일이 있으셨어. 오늘 뭐 하셔가지고 맞다 오늘 못 들어오시는구나. 소소였어요? 어 진짜 이거 딱딱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나? 이것도 이거 미에도 안 먹어요. 딱딱한 거 싫다고. 전 이게 바삭한 이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 식감 딱딱한 거 좋아하잖아요. 짱 맛있어.
이 깻잎밥 맛하고 냉채족발은 약간 새콤한 맛입니다. 겨자 맛. 강아지인데요. 마리티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라 그래요. 맛있게 먹는 이유. 보여주세요. 그냥 누룽지인데 좀 더러운 것 같은데. 불심님, 햇부심님 다섯 개도 감사드립니다. 머리 커튼데요? 묶은 게 아니라? 랄라 룰 어? 랄라 릴렐루님 세계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아 영원님도 안녕하시고. 이게 가서 먹는 게 더 맛있는 이유가 뭐냐, 누룽지 진짜 만들어서 바로 주시니까 정말 바삭해요. 이거는 지금 좀 딱딱한 편인데 그냥 먹을 땐 바삭해요. 빨리 먹었을 때는 지금 바삭한 게 좀 딱딱해진 편이고. 아 준춘대님 감사드리고. 셀로 모니아님 들어가시고요. 영어님 인사드렸는데. 영어7님. 그죠? 케이크 진짜 비주얼 비주얼. 와 근데 비싸긴 해요. 강남이라 그런가. 동치이모? 뽕뽕님도 안녕하십니까. 아 10개 감사드리고. 네 케이크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8조각. 겨자 소스 맛. 아 감사드리고. 내가 또 갑자기 이게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 마만갓도는 저 가봤잖아요. 홍대에서 혹시 다 맛 달라요? 강남하고? 저 홍대 거 먹었었는데? 홍대 맘난 케이크. 이름 까먹었나? 저 되게 맛있음. 톡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달달해님 감사드리고. 김밥 천국 가서 먹어주셈.
카피바라 해야 되나? 케이크 한 가지 빼놓고 다 사왔는데요? 거기 케이크 종류가 9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9가지예요. 케이크 종류가 많지 않아요. 9가지인데 한 가지가 제일 인기 있는 게 있는데 그거가 다 나가고 없었어요. 2시간 후에 나온다래가지고 그거 한 가지 빼놓고는 한 가지씩 다 사왔어요. 그래서 8조각. 곱창구이는 콜? 대시마루님 5개도 감사드리고요. 눈은 계속 깜빡이고만 뭘. 맞아요. 스트로베리 빼고 사온 거예요. 스트로베리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그게 제일 유명하대요. 근데 그것만 떨어졌어. 아, 속상해, 속상해. 뭐야? 잘생겼다는 건 강추는 뭐야? 이게 너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진다. 대구빵이요? 대구빵. 대구까지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진짜 재미도 없고 진짜 탕수육 담아 따는 거 뭐야? 좀 재밌게 좀 어우러 좀 끓여 보실래요? 주문한 책상은 3월 8일날 온다고 그랬어요. 3월 8일날 도착하는 건지 3월 8일날 배송을 출발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쯤 옵니다. 온다면서요? 케이크 전문점에서 알아보시고 어디서 알아보셨는데? 밥집에서 사진 찍히고 점심 먹었거든요, 파스타. 내려서 눈이 빨갛게 변해서. 파스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알아보셔서 사진 찍고. 케이크집 직원분이 알아보셨어요. 아, 우리 핵근현님 50개. 우리, 아, 들어가십니까, 벌써? 그녀님? 케이크 보고 싶지. 들어가세요. 협찬은 들어오죠? 이제 협찬은 아직 안 받아가지고. 인생 모르는 일이라서. 아직은 안 받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아직은. 무조건 안 해요라고는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심장이 어떠시냐고요? 부끄러워요. 웃기고 새삼 느낀 것. 아, 정말 먹방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지 몰랐어. 맞아요.
수유한 미식회에서 나온 케이크. 진짜 이쁜 거. 밥을 한국에서 못 먹었네. 케이크 먹자. 이제 케이크 먹자. 이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세팅을 어떻게 해야 잘하나. 너무 지저분한 것. 엄마. 불통방송? 이렇게 이쁜 케이크는 처음 먹어봐서. 뭘 봐요? 뭐, 나 뭐, 안 본 거 있어요? 여덟 조각이야.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 세팅 이쁘게 하고 싶다. 와, 불안해. 아이스도 있구나, 밑에. 머리채? 응, 가만히 있어봐요. 세팅 욕심. 엄마!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찌그마다. 테이프를 붙여놨구나. 안 움직일래, 이거. 이쁘죠? 곱다고 와. 곱네. 한 입에 털어낼 때 아직 두 박스가 남았어. 와, 진짜 예술품이긴 해. 뭔가 느낌이. 이거 손으로 못 찍혔어. 모양 망가질까봐. 와, 그래, 잘 갖고 왔다. 택시 타고. 내 이걸 택시 타고 왔습니다. 이거 망가질까봐.
쓰레기만 한 그릇이네 아주 그냥. 됐어. 됐어. 됐나? 잘 보이나 모르겠네, 근데. 하트가 보여야 되는데. 뭐, 어쨌든. 자. 자. 이제부터 또 언니 무슨 맛이 나요?부터 시작돼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 또.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소개 어디 있나.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찍어야 돼요? 블로그 많아요. 블로그 사진 같은 거 많아. 여기 유명해가지고 요곳은 요거 밑에서 거부터 요거 손방망이님 한 개 또 감사드리고요. 크레망이라는 것입니다. 크레망. 크레망 무스 속에 상큼한 라즈베리 젤리 아래로 촉촉한 레이디 핑거와 라즈베리 콤포트가 레이어드 되어 8,500원입니다. 8,500원. 요것은 피스타치오 크로피칼 7,500원. 피스타치오 스펀지 사이다에 망고 파인애플 크림과 코코넛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바삭한 아몬드 코코넛 바닥이 식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요거 루즈 다크 하트 다크 초콜릿과 새콤한 체리가 어우러진 무스와 세 가지 체리로 만든 콤보트, 다크 체리 가나시, 그리고 체리가 톡톡 씹히는 스펀지가 진한 풍미를 더합니다.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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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티라미슈. 맨 밑에서 거부터 티라미슈. 티라미슈는 아니겠죠? 마스카포네. 그 요거. 요거 진짜 맛있는데 저 이거 뭐 한번 먹어보고 왔거든요. 티라미슈 얼마였더라? 티라미슈 7,000원. 요거 초콜릿 블리온 다크 진한 다크 초콜릿인데 안에 부드러운 초콜릿이 있어요. 약간 생초콜릿 맛. 이거 완전 맛있어요. 이거 짱 맛있어. 8,500원. 강남은 강남인가 봐요. 요건 화이트 초콜릿 돔. 부드러운 화이트 초콜릿 무스. 장미꽃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산딸기랑. 아우헤디님이 오셨고. 이게 9,000원. 다 소개시켜드렸죠? 또 뭐 있었나? 이거 안 시켜드렸나? 요것은 카라멜 마롱. 카라멜 맛인갑다. 이것도 이쁘다. 이거 떨어뜨리면 마롱 날아가는 거 이거. 카라멜 마롱. 이게 9,000원이네요. 요거 마지막에 하나. 요거는 아이리쉬 크림 밀크 초콜릿 초코칩. 자, 먹자. 일단 먹자. 총 66,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총 66,000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먹어야지. 화이트부터 먹어봐야지. 자, 총해서 66,000원이네요. 참 원래는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게 원래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사왔어요. 다 팔려가지고. 아, 이거가 보돌보돌해요. 보돌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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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림을 보이시나? 보돌보돌. 준삼이 오빠. 간식 먹자. 오빠 들어오세요. 자 됐어 먹자. 칼로 잘라서 보여드려야지 안쪽을 또. 안에 약간 크런치가 느껴져요. 크런치한 크런치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오, 이게 좀 냉장고에서 좀더 꺼내놓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달아요. 굉장히 달고 먹을수록 씹을수록 단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고급진 맛? 응? 고급진 표현, 맛 표현 부탁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화이트 초콜릿이 맛이 나요. 그래서 패션 프루 탄게 약간 살콤한 맛? 응? 패션 프루시 뭐예요, 근데? 맛있어요. 상큼하고 달달한 맛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금박이도 하나 붙여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유의 고소함, 버터의 고소함 같이 있는 거고, 상콤하면서도 카라멜 맛도 약간 나고요. 이거 먹는 거 맞죠, 이거? 응. 꾸준히 먹는 거 맞죠, 이거? 장미꽃 맛 나는데? 보들보들. 겉에는 무스케이크 마냥 그래요. 응? 안 탔는데? 입술 안 탔어요. 비싸니까 크림도 굉장히 부드러워. 너무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또뭘 먹어볼까? 이걸 먹어볼까? 아니야, 요거 흰색부터 먹어보죠. 그래야 아, 요것도 약간 무스 케이크 마냥, 응? 약간 무스 케이크 같아, 요것도. 무스 케이크 마냥 좀 잘라보고 또. 이게 더 부드럽네? 이쁘다! 이쁘다! 라즈베리가 있는 거예요. 라즈베리. 겉에는 아까 이거 흰색에 있는 그거랑 비슷한 식감이고, 이거는 뭐래? 뭐든 다 먹을 거야, 그냥. 먹을 수 없는 거다 먹을 거야. 이거 먹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다 먹어버릴 거야. 아, 바닐라예요? 아까워, 다 버리기. 나 꼬미도 다 먹을 거야, 이따가. 아, 생일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거 되게 상큼한 맛이 되게 짧네요. 상큼한 맛이 되게 짧으면서 단맛이 딱 감싸져가지고. 너무 이쁘다.
오, 상콤달달, 상콤달달. 또 언제 먹어보겠어. 일단 그 맛을 기억해야 돼. 제일 맛있는 거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야. 미경아, 정신 차려. 응. 요것도 먹어봐, 요거. 잠깐만 있어보자. 카라멜 마롱, 초콜릿 무스, 카라멜 마롱. 이거 진, 이건 나 제일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이거 짱! 진짜 짱! 담배는 똑같이 생겼다. 어머, 카라멜 맛이긴 한데, 어머, 이거 뭐 이게 뭐가 맛있어? 어머, 님들이 아는 카라멜 맛이 아니에요. 이거 뭐야? 카라멜 맛이 너무 고급진 맛이다. 어머,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이야? 메가톤 맛은 뭐야, 이씨. 아, 나 진짜. 이거 무슨 맛이야? 야, 메가톤 맛, 누구니? 뉴텔라 아니야, 뉴텔라 아니야. 이거 뭐야? 고급진 카라멜 맛이 막 카라멜을 먹고 아우 달하잖아요. 아우 달어 맛 아니에요. 이게 카라멜 라이즈한 카라멜 라이즈가 뭐야? 카라멜 라이즈한 화이트 초콜릿 무스 아래로 진한 밤무스. 아, 밤무스랑 같이 섞여서 그렇구나. 밤무스와 가벼운 밤크림, 밤크림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그 진짜 부드러운 맛을 내는구나. 오, 와, 비싼 맛 하네.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이거. 밥한바랑 메가톤 누구야? 지금 구철자리 먹고 있는데. 와, 근데 진짜 이거 일단 세 개 중에선 이게 제일 맛있네요. 와, 헬돌체님, 돌체가 아니라 헬돌체님 50개도 감사드립니다. 나 진짜 메가톤만 나잖아. 아, 나 진짜 죽을래요? 둘리님 세계도 감사드립니다. 고급이야. 좋다. 이거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메가톤. 이거 하면 안 돼. 하트는 왠지 진할 것 같아서 이거 먹기 전에 이거 먹게요. 이거 먹고 티라미슈 먹고 이거 초코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을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금딱지가 다 올라가 있네. 금딱지가 조금씩 다 올라가 있네요. 금딱지가. 요것도 단면은 똑같아요. 단면 똑같은 것 같아요. 크림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크리미하지 않고
내가 먹어본 피스타치오 맛이 아닌데? 뭐지? 아, 밑에는 약간 뽀석뽀석한 그런 거네? 어쩐지 망고 크림 부분이 좋네. 망고 맹고 크림. 맛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다 성공적이네. 맹고 크림하고 같이 있는 거네요. 근데 크림이 되게 쫀득거려요. 크리미하지 않아. 근데 밑에가 그 있잖아요. 왜 타르트 그 딱딱한 거 과자 그 밑에가 그거네요. 이거는 솔직히 전 그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크림만 먹었을 때는 피스타치오 맛이 되게 진했는데 같이 먹으니까 어우러져가지고 피스타치오 맛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쿠키 식감 밑에는 맹고 맛이 좀 진하다고 할까? 피스타치오 딱 그냥 같이 먹었을 때는 피스타치오 케이크인가? 라고는 모를 것 같아요. 조금 덜 달아요. 조금 덜 달아. 그래도 먹을만 해요. 약간 땅콩 크림도 있는 거 맞지? 그치 땅콩 크림 맞나? 망고 파인애플 크림과 코코넛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바삭한 아몬드 코코넛 바닥에 식감을 더합니다. 어쩐지 뭔가 땅콩 맛이 나는 듯한 제가 생각한 제일 케이크 같은 느낌 케이크입니다. 아까 케이크라면 직감과 반대인 만 쫀득한 느낌 과일 무스라고 하기엔 세 개 먹어도 느끼하다 생각이 들었던 케이크. 저님 뭐야? 하늘님 뭐야? 응? 이거 밑에는 과자는 안 먹겠어요. 과자는 싫어. 아, 이까지. 티라미슈 먹어보죠. 제가 티라미슈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기대해보겠어. 티라미슈. 보들보들하네. 근데 색 단층이 2층이네? 뭐라 카푸치노 맛 되게 강하다. 가면서 봐. 에스프로면? 가벼운 에스프로 크림. 에스프레소 크림, 마스카포네 크림. 아, 위에는 에스프레소 크림, 밑에는 마스카포네 크림 치즈네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위에는 약간 갈색, 밑에는 약간 노란색이에요. 색깔이 달라요. 카푸치노 아이스크림. 카페? 맨 위에는 코코아 가루. 근데 많이 먹어본 맛이에요. 이거 뭐 많이 먹어본 맛? 내가 좀 오늘
아, 쿠키다. 걔 오늘 이거 사오면서 긴장은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를 마표는 어떻게 해야 되니? 많이 달지 않아요. 응? 아니, 지금 대부분 다 시원해요. 왜냐면 지금 냉장고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위에 코코아 크림 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텁텁한 맛이 없네? 텁텁한 맛이 별로 없어요. 위에 제가 그 맛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막 이렇게 코로 들어가는 느낌? 근데 이거는 이게 먹어도 이렇게 가루가 따로 놀지 않네요? 신기한 맛이지? 과자는 퍽퍽하다. 이제 하트, 하트. 아, 끝맛이 되게 싸, 이거. 과자가. 하트, 하트. 자, 님들아, 고마워요. 아멜초코님 한 개 팬클럽 감사드리고, 둘리님도 세 개도 감사드리고. 바늘. 왠지 이쁠 것 같아. 맛있어, 이건 또 무슨 향이지? 체리, 다크 초콜릿과 새콤한 체리가 어우러진 무스와 세 가지 체리로 만든 콤포트 다크 체리 가나쉬. 뭐가 이렇게 어려워. 맵달님 100개. 맵달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체리마저 줄. 체리마라 누구야 또? 네 겹이에요, 네 겹. 네 겹. 이 겉에는 초코크림이고요. 요게 초코크림이고, 요거는 그 체리 같아. 그 체리 상콤한, 생콤한. 그리고 맨 마지막 안에는 체리 하나가 또 들어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납니다. 처음 먹어봐. 비싼 거 사올 필요가 없어. 진짜. 되게 복합적인 맛이 나네요. 초콜릿이 일단 여긴 내가 봤을 땐 초콜릿이 대박이야. 영호님, 이칠님, 한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되게 오묘한 맛이네. 상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이게 뭔 맛이야? 신맛도 나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님들 먹방에 집중 좀 해줘요. 누구야? 꽃동마미님 37개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기존에 없는 조합,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좀, 설명해도 누가 나한테 그렇게 설명해줘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자, 이제 초코를 먹어봅시다. 초코, 초코. 자, 초코를 먹읍시다.
근데 이 초코는 또 안 먹어봐가지고 맛있을랑가 모르겠네. 어머 다행이다. 이 속 안에 초코 있는 게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헐어머 헐어머 헐어 언니 300개. 세상에 초코크림 짱 맛있는 것 같아. 여기 초코크림 너무 맛있게 해주는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300개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스펀지밥 친구님도 10개 팬클럽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거 이것도 이거 이게 대박인 게요. 이게 단층이 이게 좀 더 딱딱하구나. 이거 밑에 과자예요. 이 과자. 이 과자가 깔려 있고 위에 견과류 같은 거 있고. 죽는다. 전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인상이 너무 강했나봐. 이게 너무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크리미한 맛이고요. 이건 좀 더 찐득한 맛이에요. 식감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 생초콜렛. 생초콜렛 맛이에요. 생초콜렛. 이거는 크림 느낌. 초코 크림 느낌. 크리미한 약간 부드러운 생크림보다는 좀 찌릿적이면 쫀득하지만 요거는 생초콜릿. 진짜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코 좋아하시는 분은 초코 포지스. 참아야 돼. 참고 참아. 맥콜 미키스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약간 부드러운 맛. 칼들이 좀. 근데 이거 뭔가 다른 맛도 나는데? 아이리쉬 크림. 아 꿀이구나. 베일리스 와 꿀. 밀크 초콜릿. 바삭한 초코칩과 쌉싸란 스펀지와 함께 시나몬과 그랑마니에 향 가득함. 뭔지 알겠어요? 그냥 먹어봅시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난 모르겠어. 아 약간 술이구나. 맞네. 보드카의 쌉싸름이구나. 이거 약간 술 들어간 이렇게 알싸한 향기가 있어요. 아 그거였구나. 어쩐지 이거 초콜릿이랑 맛이 달라요. 술 알코올. 응? 알코올. 초코 케이크는 안 먹어봤어요? 여기 가셨나보네? 여기 가보셨어요? 카누님? 뚜레쭈르 케이크도 먹고 가끔씩 이런 것도 먹어줘야죠. 이제 뭐 하려고 삽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지요. 아무도 망해지는 거야? 아, 그랑마니가 오렌지 술이에요? 아무튼, 뭔가, 왜, 그거 맞긴 맞나? 약간, 고량주라고 해야 되나? 꼬냑! 고량주. 꼬냑! 꼬냑 같은 거는 이렇게 달달한 초콜릿하고도 먹지 않나? 약간 그런 맛? 그래서 약간 섞인 그런 섞인 맛?
초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어봤어요. 이거 좀 맛있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먹방 아니면은 안 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은 이거는 사 먹을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사 먹을 것 같아요. 이건 사 먹을 것 같아요. 느끼한 맛이요? 이게 조금 먹는데 느끼할 수가 없어요. 한 판 먹으면 느끼하겠지만 요거 한 종각은 뭐 별로 안 느끼해요. 아, 그 스트로베리 제일 잘 나간다는 거 그걸 먹으러 봐야 되는데. 아, 그걸 또 이게 얼마냐? 초콜릿 블리움 8,500원이네요. 진한 다크 초콜릿 크림, 바삭한 포유틴과 쌉쌀한 코코아 사블레, 다크 글레이즈 위로 헤이즐넛 머랭과 카라멜 헤이즐넛, 그리고 독특한 식감. 맛있어요. 생초콜릿의 맛입니다. 그냥 생초콜릿 맛이에요. 잘라놔야겠다. 아까 이거 같이 간 언니도 같이 먹었거든요. 초콜릿이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냐고. 시원한 맛? 그래서 생초콜릿 맛이 나요. 약간 찐득찐득한 맛. 이게 맛있어요. 초콜릿. 전 이게 제일 맛있다니까. 꾸덕함을 약간 넘어서는데 그냥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 케이크보다는 그냥 초콜릿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근데 나는 이 초코 쿠키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이 위에 것만 좋아요. 이 밑에 거는 식감을 같이 느끼면은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위에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위에 것만 먹는 걸로. 과자가 나는 이 부드러움을 해쳐서 싫으네. 난 이 과자가 싫으네. 어쩜 이렇게 많이 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맛있지? 신기하네. 신기할세. 그러네. 견과류마다 다르니까 이게 또 맛이 달라지는구나. 아, 그러구나. 이게 견과류가 달라지니까. 이 과자랑 밑에는 크런키를 다른 거구나. 근데 여기 카푸치노랑 같이 먹고 왔는데 카푸치노 너무 썼어요. 카푸치노 너무 써. 하나도 달지가 않았어. 아, 이거 마지막 한 입이네. 어, 아까워라. 맛있어. 퍽퍽한 느낌 없죠? 약간 생초콜릿 맛이라니까. 진짜 결론은 와.
비싸면 비싼 대로 정말 비싼 이유가 있다는 느낌? 정말 눈에서부터 화려하잖아요. 응? 솔직히 비주얼로도 가격이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싼 재료도 이쁘게 만들지 않으면 가격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굳이 강남까지 가가지고 햇반지어님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훈남이셔. 훈남이셔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분위기 좋고 정말 맛있는 케이크 조금 이렇게 양 작으신 분들 양 작으신 분들 이렇게 먹으러 가기에는 여자분들 가시기엔 남자분들은 잘 안 맞으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잘 안 맞으셔서 여자분들이 친구들끼리 가서 정말 이쁘게 차 한잔 할 때 이쁜 사진 지금 시작하셨나 보네. 혼나 이쁜 게 이렇게 사진 찍고 싶을 때 이쁜 거 한 입 정말 딱 비싸게 한 입 먹고 싶을 때 그런 거 먹고 싶으러 갈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강남 너무 멀어요. 어떤간 결론은 정말 비싸고 고급진 맛이라는 거. 고급진 맛. 만약에 강남에 갔는데 친구가 맛있는 케이크 먹고 싶다, 디저트 가게 가고 싶다, 어디 아는 데 없느냐 물어보면 전 여기 데리고 갈 것 같긴 해요. 여기 친구 데리고 갈 것 같긴 해.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트렌 멋지. 난 지금 눈이 크다란 분 계세요. 이렇게 뭔가 강아지처럼 푹실푹실하신 분이 계세요. 결론 혼남이었어. 남자 빼고 가요. 여자끼리 가요. 여자친구들이 가요. 배는요? 요즘엔 배는 거의 안 채우고 끝나는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벌써 11시 반이네. 아이고. 톡방을 계속 하면서 하는 거죠 뭐. 지금도 톡방이고 아까부터 또 톡방이고. 어머 하늘님은 여기 혹시 그분은 아니셔? 지금분 아니야? 햇님도 못 드셔본 스트로베리 케이크 맛 상상해보세요. 딸기라서 빨강색이 아닌 핑크라 딱 여심저격할 만한. 맞다, 우유 딸기 우유 색깔이라고 했어요. 핑크가 딱 여심저격할 그런 분위기고 딸기 무스 케이크구나. 치즈 무스가 들어가 있고 크래커가 깔려서 새콤달콤 부드럽고. 아, 이 없는 사람들도 먹는 음식은 뭐냐? 임플란트 해야 돼? 이 없는 사람이 먹는 음식인가 할 때쯤 크래커가 바삭하는 케이크. 맞다, 여기는 접시도 너무 이뻐요. 세상에. 다크서클 많이 내렸어? 화장 번져서 그래? 화장 번져서. 어머, 화장 번졌어. 이게 100% 됐대. 이쁜 케이크 정말 사진 찍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 뿌려오고 싶었어요. 이 나무로 된 접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뿌려오고 싶었어. 갈릭파이 사라는데 품절? 저런. 위대한 슈갱님 5개 감사드립니다. 뭐 어쨌든 님들 때문에 입 호강하네요. 제가 이거 뭐 먹방 하니까 먹는 거지. 이거 몇 조각이야? 8조각 제정신입니까? 응? 8조각을 66,000원어치 제정신이야? 햇만주님 아까 팬클럽 10개 더 감사드리고요. 님들 때문에 먹었지네. 누가 8조각을 먹어, 이 비싼걸. 가서 두 사람이 한 조각씩 나눠먹고 그런거지 뭘. 아, 없어졌냐. 아, 되게 휑하네. 응.
체스님 들어가십니까? 도토로 민맘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그쵸, 커피 하나, 커피가, 그거, 커피가 얼마였더라? 커피에 조각회 하나 시켜먹으면 진짜 15,000원이야. 햇돌체님 5,000원, 5,000원. 미안해요. 5,000원. 아니, 지금 커피가 5,000원이었나? 그 생각 했었어가지고. 50개 또 감사드립니다. 5,000원. 아니, 근데 커피가 진짜 5,000원이었던 것 같아. 아까 그 생각하니라고. 맞네요.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요. 핫 아메리카노 차, 저기 뜨거운 거 5,000원. 카푸치노는 5,5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맞는데? 진짜 이렇게 5,000원? 그 생각하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문진의 리액션. 뭐냐, 커피는 싸네요? 커피는 5,000원이네? 많이 비싸지 않네? 커피는 생각보다 안 비싸요. 어? 커피 전문점에 아메리카노 5,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않나? 많이 비싼 건가? 아니, 워낙에 비싸니까, 강남이니까 더 비싼 줄 알았지. 하트하트님 들어가십시오. 아이규아님도 안녕하시고. 부부가 하세요? 아까 그럼 남편분이셨나? 젊은 나이에 장가가셨네? 내가 봤을 때는 30대는 안 돼 보이던데. 부부셨대요? 그랬어? 갈 일은 없네 이제. 그랬네요. 그냥 뭐 그러면 그냥 가든가 말든가. 묻혔어? 어머, 어머, 햇눈송이님, 햇눈송님, 눈송이님, 백클러. 개피만 되게 나왔는데 이거 방금 뭐였나? 햇눈송님 100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하네.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미안해요. 제가 커피 두 잔 미안해요. 먹을 게 또 뭐 과자라도 좀 씹어 먹을까요? 아, 근데 또 마지막에 이거 초콜릿을 먹어가지고 이거 뭔가 버블티라고 하지 말랬는데 버블티 먹고 싶다. 버블티 시킬 거 그랬다 오늘. 원래는 이거랑 버블티를 같이 먹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버블티를 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괜히 또 나중에 먹으면 맛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시켜 먹었는데 버블티가 먹고 싶네. 버블티. 아 배가 또 막 먹고 싶네. 어 이동 이동님 한 개 100원 감사해요. 우리 이동님, 우리 이제 동네 주문 대신 우리 이동님. 어? 말해도 되나? 보쌈 먹방은 내일 할까에 생각 중이었는데 조님 어떻게 알았대? 응? 나 내일 보쌈 할까 고민 중이에요. 와, 조님은 또 어떻게 알고 저렇게 물어본 거야? 응? 대만 과자.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뭐냐 이거. 저거 제 이름 뭐더라? 파인애플 들은 거? 좀 남아있긴 한데 저거 친구 내일 또 온다라고 저거 내 친구 좀 주려고 남겨놓은 건데. 냉면에 보쌈?
보쌈에 김치가 먹고 싶은데. 아 맞다, 펑리수 펑리수. 김치가 먹고 싶어요. 요즘에 김치를 그렇게 잘 먹네. 아까 전에 좀 안 먹긴 했지만. 계단 와르락 거를 제가 맞다. 아 맞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저번에 요번 내일 모레도 갈 거지만 만듀 햇만듀님 우리 햇겐나님도 100원 감사드리고 만듀님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응? 돈 달란 얘기는 아니고 하트. 우리 만두님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 났죠? 아, 3월 1일에도 한번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굉장히 괜찮은 코스를 발견했어요. 헤디슬님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100원 감사드려요. 그 시흥동인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거 서울역긴 아니고 서울대. 서울역 서울대 맞나? 관악산 둘레길인데요. 아까 그 제 인스타에 올려놨던 거 있잖아요. 서울대 입구요. 서울역이 아니라 서울대 입구요. 어떤 코스였냐면 여기 호암사 맞아 호암사 한 3시간 코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모르겠네. 3시간 코스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길이 그 흙길도 있지만 중간에 그 길이 너무 이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갖고 나 이렇게 서울대 입구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의 호암사까지 간 다음에 호암사에서 국수 호로록 먹고 이렇게 쭉 시흥사거리까지 내려와요. 시흥사거리가 어딘지 아신가 모르겠네. 금천구 쪽. 금천구에 내려오면 거기에 마늘치킨 파는데 제가 왜 마늘치킨 되게 맛있게 먹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보리밥도 팔고 그거 뭐더라? 냄새나는 된장국 이름 뭐더라? 청국장도 팔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봐도 등산객들이 앉아서 먹을 만한 곳이 있어요. 마늘치킨 진짜 맛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등산하고 내려와가지고 호암사가 아닌가? 호압사구나. 호압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간 곳 중에서는 거기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왜 북한산 가고 관악산도 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세 코스를 갔나? 세 코스 갔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왜냐면 거의 북한산도 그때 갔다 왔는데 밑에 내려갔는데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먹을 만한 데가 없어. 시흥사거리 거의 먹을 만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3시간은 좀 너무 심하면 한 2시간 네, 빨리 걸을게요. 한 2시간 반 이렇게 해서. 이슬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리고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3시간 금방 가요. 3시간 진짜 금방 가요. 생각보다. 몇 킬로 코스더라? 아, 생각이 안 나네. 몇 킬로 코스였더라? 3킬로 넘었었나? 숨만 들어도 턱턱이 아니라 말만 들어도 숨이 턱턱. 3시간 생각보다 진짜 안 걸리는데? 왜냐면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둘레길이라 이게 둘레길 알죠? 이렇게 둘레길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둘레길. 3시간 금방 가요. 3시간 동안 산에서 야방은 힘들어요. 거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카메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카메라 앞을 보면 밑에 낭떠러지에요. 죽어요. 힘들어. 산에서 야방하면 발 헛디디면 굴러 떨어지는 야방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안돼. 이번 정보는 경쟁률이 안 높을. 아니요, 높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그룹으로 나눠서 할 생각인데. 달토끼님 5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님들도 공지 미리 남겨가지고 아프리카 가입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등산화는 있으면 좋아요. 일단은 제가 요번 코스 갔는데 약간 얼음이 녹아가지고 약간 질퍽질퍽한 길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요번에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원래는 등산을 제가 토요일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시흥 사거리에서 그래서 시흥 구로에서 시흥사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술을 먹고 놀고 집에 가서 일요일날 다시 등산하며 몸에 옷을 입고 이제 등산을 다시 서울대 입구 쪽 이렇게 시흥 사거리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새벽 3, 4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엔에서 좀 가까워가지고 미엔에서 자자 잤어. 근데 아침 10시에 미의 어머니가 등산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미경씨 등산하러 왔어요. 미경씨 일어나요. 미경씨 근데 어머니 제가 등산화도 없고 옷도 이런데 제가 등산을 좀 같이 못할 것 같은데 잠을 눈도 못 뜨고 어머니 근데 제가 등산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둘레길 괜찮아 빨리 가자 일어나 밥 먹어 그래가지고 일반 신발에다가 그 전에 입었던 외출복에다가 두꺼운 패딩 입고서 가가지고 나 혼자 더워가지고 근데 미엔 이놈의 새끼는 입구에서 힘들다고 자기 다리 지났다고 집에 가고 미애랑 수애랑 송소방님이랑 미애 어머니랑 나랑 예찬이랑 미엔의 식구들이랑 등산을 했네요. 이놈의 새끼는 한 50m 올라가더니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래. 지는 집에 가고 나는 걔네 어머니랑 등산을 막 하고 3시간 동안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결론은 일반 신발을 신고 갔단 말이죠. 일반 신발을 신고 갔는데 약간 미끄러웠어요. 그것도 매니멀시 약간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최소한 트레킹화 에보님 아직 못 만났어요. 최소한 트레킹화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트레킹화도 좀 이렇게 미끄럽지 않게 좀 된 화잖아. 요즘에는 트레킹화도 되게 잘 나왔어요. 저 이번에 트레킹화를 다 샀어. 나 신발 샀는데. 나 등산화 또 샀어요. 나 요번에 등산 장비만 한 50만원 들은 것 같아. 옷도 사고, 신발 사고, 가방 사고, 장갑 사고. 다 2월 상품을 사긴 했지만, 보여줘, 또, 저, 짝! 봅시다! 근데 옷은 아직 주문해가지고 아직 안 나왔어요. 신발만 탔어. 신발 좀 보여줘. 짠! 새 신발이지롱. 에코백 샀어요. 나 신발 제 뭐냐 가방 이게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었어. 나 이거 너무 부러웠어. 요즘 신상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찌나 편해 보이는지. 내 친구랑 갔는데 내 친구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신발 끈으로 돼 있고 걔는 벗고 이렇게 딱 하면은 벗어져. 벗어져. 딱 해서 벗어져. 그 다음에 신으면 나는 막 신발끈 막 꽉 매고 막 해서 꽉 한 바퀴 돌리고 막 빡 하는데 얘는 딱 한번 하고 돌리면 끝이야. 나 이거 완전 부러워서 결국 샀어요. 미애라. 미애야 너 운동해야지. 운동화 하나 사줬어 미애. 미에도 하나 사줬어요. 이게 약간 트레킹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주 새 신발이라 올려놓습니다. 달토키님 5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남자 신발
아니거든요. 이거 공동이거든요. 265긴 하지만 265긴 님들 그거 알죠? 등산화랑은 무조건 5mm 더 높게 신어야 돼요. 등산 그 양말을 신기 때문에. 아, 미애 가끔 데리고 갈 거예요. 운동 시켜야 돼, 걔도. 너무 운동을 안 해. 이쁘죠? 완전 마음에 들어. 내일 모레 갈 거예요, 이거 신고. 너무 좋아. 이뻐. 어쨌든, 기본적인 트레킹 화 정도는 신고 오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우머치? 16만원 안 됐어요. 15만 얼마였어. 이쁘진 않고 실용적이에요. 등산화가 솔직히 얼마나 촌스러운 게 많은데요. 고르고 고른 건데. 내일 모레 신어야지. 마음에 들어. 아, 주황색 좋아하나봐요. 옷도 주황색이고. 주황색 좋아하나봐. 진짜 이쁘다. 이쁘죠? 그렇죠? 진짜 이쁘다. 아우, 7000단이야. 좋아. 진짜 이쁘다님,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모을게요. 이쁜 신발 사모을게 아니라 이쁜 신발 신을게요. 신화 팬던데요. 주황공주. 주황색을 좋아하나봐. 신발 ASMR?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아니,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선 카톡으로 희망자를 받고 그 사람들 종이에 이름 써서 방송으로 제비뽑기 하는 건 어때요? 아, 오, 괜찮은 방법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신박한데? 그리고 제비뽑기로 하는 거니까 방송에서 바로 보고 하는 거라니까 괜찮지 않나? 가방은 왜요? 너 가방은 그냥 시커먼 거 샀어요. 너무 옷이 튀어가지고 최대한 시커먼 거 샀어요. 근데 아직 몰라. 서울대 입구역은 아직 몰라요. 한 두 군데 더 가보려고요. 제가 목요일도 가거든요. 저 목요일도 등산 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거기는 무슨 산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친구가 데리고 간대. 거기서 왜냐면 거기 갔다가 학식 먹으러 가겠어. 학식 투어. 제가 학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학식 먹으러 가겠어. 그 제가 아는 친구가 약간 그 대학교 그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학식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학식 괜찮은 데가 있대. 그래가지고 학식 투어가 있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뭐 누구누구야 친구 누구누구야 이 등산복 중앙에서 이렇게 입고 학식을 먹으러 가도 될까? 안 튈까? 철판 깔고 먹으라고 그냥 먹으라고. 등산복 입고 가 그랬는데 좀 이상할라나? 학식은 아니지. 농생 냉면 어디지? 아유, 무슨 대학생이 뭐 얼마나 알아본다고. 안 알아봐요. 이제 제비뽑기 괜찮다. 제비뽑기. 근데 얼마나 하시려나? 아, 그러면은 유튜브님도 그렇고 아예 유튜브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카톡으로 다 받고 몇 통이나 올린다? 100장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0장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비뽑기 괜찮다. 제비뽑기. 어, 영어님, 영어 G님, 한계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 괜찮아. 밥 먹으러 간 건데, 뭐. 돈 내고 먹을 거예요?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나리짱님, 과자 주신 분 아닌가요? 응? 나리짱님? 여기 나리짱, 영어가 나리짱이에요? 나리짱이에요? 아닌데? 번호표로. 제비뽑기 괜찮다. 그냥 왜 저한테 그
카톡으로 닉네임이라든가 본인 이름 밝히기 싫으면 닉네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전화번호랑 카톡 아이디랑 주시면 제가 그거 아이디까지는 안 보이, 뽑아서 아이디 안 보여드리면 되잖아. 그 딱 가려가지고 전화번호 뒷자리 어때요? 어? 사다리 타기나 그런 거 어때요? 그럼 뭐대? 미경 여신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폭탄 받으시겠네요. 뭐 그 대신 이제 너무 오래는 말고 3일 정도만 받는 걸로. 근데 10명 지연하면요? 씨, 재수없어. 씨. 나 딸딸딸님 데리고 가면 되지. 10명 지연하면. 나르짱님 일본에서도 오신대요? 당첨이 되면? 근데 미국에서 오시는 요번에 한국에 들어오신대요. 3, 4월 달에 들어오시는데 자기 벌써 등산화 사놨다고. 언제 하시냐고. 아 부담스러워.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나 그분? 미국에서 오신다는데 저를 꼭 만나셔야겠대요. 꼭 만나셔야 되는데 등산화까지 사놓으셨대. 어떻게 그거 다 가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지? 응? 아 나리짱님 근데 나리짱 못 봤어요. 여기 지금 나리짱님 어디 계셨어? 선자스는 괜찮아요. 몇 시부터 시작하시나 알려주시면 되나요? 선자스는 괜찮네요. 몇 시부터? 선착순은 저번에 해보니까 너무 이거 빠르신 분만 가능하고 해외분들은 또 힘들기도 하더라고. 그게 우리 한국이랑 좀 안 맞으니까. 왜냐면 요번에는 의외로 미국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저 서울 가 있는데 그때 꼭 가겠다고 하신 분이 벌써 두 분이나 있어요. 깍두기? 아 여기 계셨구나. 왜 나 안 보이지? 아 나리짱 여기 계셨구나. 제시기님 한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미애는 등산을 극혐해요. 극혐. 아니요 극혐. 등산 극혐. 신발을 왜 사줬나 생각하기도 좀 하고. 근데 미국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어떻게 드리기도 애매한 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또 난리 날 텐데. 나도 가자 선물해 줄 수 있다. 나도 해외에서 왔다고 하면 안 되냐. 막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그거 어떻게 해야 욕을 안 먹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까지 혜택을 줘야만 할까? 사는 바라만 보는 것일 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해외분들만 따로 뽑아서? 그러다가 마치 한두 명 가면 어떡해. 그쵸. 솔직히 해외분들이나 지방분들이나 멀리서 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해외에선 솔직히 접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오는 김에 오겠다 이거지. 설마 미국에서 내 등산 오려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닌가? 내가 솔직히 만약에 그건 아니잖아? 그죠? 아무리 미국에서 날 보러 온다고 해도 겸사겸사 오는 거지. 그거나 이렇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비슷하니까 머리 아픕니다 진짜. 아, 지방에서 가는 건 진짜 접으러 오는 걸 수도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잖아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말 많이 나오지 않고, 말은 뭘 해도 나오긴 해요. 말이 나오지 않고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제일 일바따로. 공평. 일바따, 공평. 어허. 지방에서도 오시는 분들은 그날 내려가시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막 자물자물 지치거나 또 이렇게. 카카오톡에 뽑기 기능이 있다고요? 난 그냥, 디지털 같은 거 안 쓸래요. 그냥 아날로그로 이게 통 쪽지 다 써놓을게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시간 아직 괜찮아요. 그거 1시간 2시간이면 되겠지.
다 적어갖고 종이 접어가지고 넣어놓을게요. 내가 그 자리에서 뽑을게. 아날로그식으로 해요, 우리. 무슨 디지털로 뭐 이렇게 뭐 눌러서. 그거 의심 갈 수도 있어. 조작한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어. 은혜 하나요? 로또 로또. 시간은 방송 중에 하는 거죠. 방송 톡방 때. 톡방 때. 사람마다 번호를 줘도 될 것 같아요. 번호 쓰는 걸로. 그거 안 되죠.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몇 번을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 저도 1번인데요? 나도 1번인데? 이러면 어떡해. 그럼 안 되지. 내가 어쨌든 저장이 돼 있으니까 카톡은.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되잖아요. 이거 딱 보여주고 번호 몇 번, 끝번호 뭐 네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니마 뭐 되셨어요? 뭐 제가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낫지 않나? 불건 좀 그런가? 카톡 온 순서대로 순서를 부여를 하면 되죠. 아, 나 그거 너무 머리 아픈 것 같아. 카톡방에 답으로 번호를 보내는 거예요. 답장으로 번호를 총 20명 뽑나요? 그냥 제 생각에는 한 번 갈 때 10명은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까지만 하고 그거를 두 그룹 정도로 모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2주에 거쳐가지고 10명, 10명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디 대신 숫자로 나열하라는 거예요. 간단하니까. 카톡 온 순서대로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냐면 그분이 연락이 당연히 오긴 하겠지. 왜냐면 그분 만약에 내가 10번을 뽑았어. 근데 카톡은 진짜 너무너무 많아가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분 어떤 분이 1번인지 어떤 분이 2번인지 어떤 분이 3번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거 일일이 만약에 이름을 바꾸려면 내가 더 힘들고 그 10번이 당첨이 됐어. 근데 방송을 안 보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한테 답장을 안 줘. 답장을 안 줘. 그러면 나는 다 찾아야 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닌가? 연락 안 오면 그냥 탈락하는 걸로? 햇님 편하신 방법으로 추천이요. 핸드폰 번호가 가장 날. 아, 그것도 어차피 내가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분한테 문자 보내려면. 아이디어 공모해야 할 듯.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랑 여기 나오는 풀필 이름이 또 다르니까요. 연락 안 오면은 탈락.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좀 더 생각해봅시다, 우리. 해보고. 어쨌든 지금 결정난 거는 10명씩, 1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두 번 정도 나눠서 한다는 걸로 결정이 났고, 1차 정모, 1차는 3월 26일, 일요일, 한 10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시. 9시나 10시로 해가지고, 대낮부터 술을 처먹으실 생각. 원래 등산하고 내려오면은 원래 대낮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일찍 마시고 일찍 헤어질 생각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못 놀아요. 다음날 월요일이에요. 술 마실 생각에 행복해. 그래서 한 10시에서 타기 시작하면 뭐 들어와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시, 12시, 1시. 1시에서 2시 사이에 끝난다 치면, 그래서 밥 먹기 시작하고 하면, 한 6시 안에는 끝나는 걸로. 토요일을 저도 좋긴 한데, 일요일 사람들이 토요일날 또 일 다니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요일날로 정했어요. 무조건 19세 이상입니다. 제 정모는 무조건 19세 이상이야. 무조건 술을 마시기 때문에. 메일로 닉네임 번호 이름 정도만. 메일이라. 메일 안 열어본 지가 100만 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 몇천 개 쌓여있을 것 같아. 이메일이.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자분은 몇 분 계실까 궁금. 바라기님은 들어오실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는 거는 제가 한 두세 군데 더 가보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다음에 3월 10일 안으로 공지를 남길 겁니다. 아, 영어님도 안녕하시고. 고딩은 급식 먹을게요. 나 근데 그 말 너무 미안해요. 나 몰랐어요. 급식, 왜 제가 급식들 안녕 그러잖아요. 그 급식이란 말이 안 좋은 말이라면서요? 난 정말 급식을 먹어서 급식들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 요즘 급식 먹으니까. 근데 내 친구한테 내가 급식들 하니까 근데 형아 그 말 써도 돼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 급식 먹으니까 급식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급식충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말 아니지 않나? 그런 거. 급식충은 뭐야? 그래서 그 별로 좋은 말은 아니래요. 그게 안 좋은 말로 처음에 나온 거래요. 급식충 이렇게 해서 나온 거래요. 나는 정말 급식을 먹어서 급식들이라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말이래요. 급식충으로 나와서 별로 좋은 말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과드립니다. 이제 안 쓰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몰라. 진짜 다 몰라. 어머 몰라. 우리 방 너무 몰라. 우리 방 진짜 영어 너무 몰라. 아프리카 좀 해요. 그래서 나도 그 말 했어요. 그러면 충 붙이고 충 안 붙이면은 그게 충 붙이면 나쁜 말이고 안 붙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랬더니 어쨌든 언어 나왔을 때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어요. 저도 어쨌든 금요일날 알았어. 금요일날. 시청자는 BJ를 닮아간다. 마음에 들어. 아프리카는 햇님 보는 수당용. 그런 사람들 말라. 어쨌든 쓰지 않는 걸로. 급식은 급식들 안녕 이런 건 쓰지 않는 걸로. 정작 고딩들은 상관도 안 해요? 진짜요? 기분 안 나빠요? 여기 지금 우리 급식들님 없어요? 난 님들이라 그랬어. 급식님들 없어요? 응? 기분 안 나빠요 그 말? 기분 나빴으면 사과하려고. 오버워치 게임 같은 거 방송. 대만은 잘 갔다 왔습니다, 은지님. 급식 겐지 캐릭터 이름을 부른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급식님들. 벌써 12시가 지났습니다. TV방송에서 나와요. 괜찮을 듯. 그런가? 왜 그러잖아요. 왜 그것도 원래는 음성 메시지는 뭐야? 어쨌든 해커피님 한 개, 제시기님 아까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그 뭐시냐? 그 안기모티 말도 따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는데 쓰는 용어 뜻이 나빠서 그것도 안 좋은 말이라면서요. 그런 비슷한 맥락 아닌가? 뜻은 급식이 나쁜 뜻은 아닌데 쓰여질 때 안 좋게 쓰여져서 그게 안 좋은 느낌이라는 거? 그런 느낌 아닌가? 안기모티는 그냥 기분 좋다라는 말이라면서요. 근데 그거를 막 너무 안 좋게 사용을 해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게 사용해서 그게 안 좋은 뜻으로 들린다. 그런 거 아닌가? 일베 용어요? 근데 원래 안기모띠라는 게 그냥 있는 말 아니에요? 기분 좋아라는 뜻 아니에요? 난 뭔가 난 좋은 난 일베 영어인지도 몰랐네. 그건 또 이러기는 한데 일본 말이잖아. 일본 말
김오치면 모를까 앙김오치는 처음부터 나쁜 말이야. 아, 앙이랑 그냥 김오치는 다른 말이구나. 아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글은 나쁜 말은 아닌데 좋은 상황에서 나온 뜻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이 좋다. 그런 말로 인식이 돼가지고 어쨌든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걸로 그냥 안 쓰는 게 낫지. 안기모띠도 안 쓰고 급식도 안 쓰겠어요. 급식도 안 쓰겠어. 어쨌든 안 좋은, 안 좋은 기운의 뜻이라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 뜻으로 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 자체는 안 좋은 뜻은 아니라는 걸 알았었어요.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어, 난. 머리 아파. 주량은 맥주 두 캔 정도 먹습니다. 다행히 잘 먹어야지. 나쁜 의도 쓴 말 아니므로. 나쁜 의도로 쓴 말은 아니에요, 정말. 난 정말 급식을 먹으니까 급식들이라 그런 줄 알았어. 자,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상의를 해보고 친구들하고 매니저분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보고 제비뽑기. 근데 제비뽑기 괜찮은 것 같아. 신박하지 않아요? 너는 어느 누 방송에서 이거 제비뽑기라나? 사다리 타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이런 신박한 방송이 어딨어? 나만의 방송이다. 이것도 개인 방송이에요. 신박해. 좋아. 나 그거 하고 싶어. 로또 마냥 진짜 아날로그 방송으로 내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뽑아가지고 내가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테야. 진짜 두근두근 하잖아요 진짜. 아, 술은 진짜 약해졌어요 옛날보다. 1년 전 방송 1년 전에 방송에서는 술 엄청 마셨었어. 아찌마리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수육을 먹을 수도 있다는 점.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요번에도 혹시 어떻게 되는지 고민 가면서 봐요. 요번에는 가면서 봐. 아 그냥 아 머리 굴리기 싫고. 열혈님도 챙겨야 되나요? 혹시? 어? 너무 대놓고 물어보나? 카누님? 계시죠? 혹시 이렇게 특별한 요구를 원하시나요? 열혈들 먼저 왜 예전에는 열혈님들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갔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해야 되는가 해서 오신다면 오시는가요? 오실 건가요? 열혈 공경하라. 아, 오신다고 하면은 나는 반갑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건가? 응? 아, 매니저는 나 매니저. 아, 우리 방 매니저들은 다 안 온다 그래. 아, 우리, 아우, 헤카롬이 또 똑같이 하시라 그러고. 아, 우리 열혈님들은 어쩜 이렇게 다 착한지 모르겠어, 진짜. 아, 이제 막 가슴이 다 타고 막 그러네. 우리 방 열혈들은 어쩜 이렇게 다 착하냐. 아, 내가 이래서 방송한다, 나 진짜. 아. 내가 진짜, 응.
선언이 등산 싫어하죠. 그런가? 어, 근데 바라기님 오늘 안 오셨던 것 같은데? 바라기님도 물어봐야 돼. 정원만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아, 열흘이면, 번호 3개 주라. 아우, 매니저들 좀 오면 안 됩니까? 매니저들은 안 온다고 난리야. 힘들다고, 산을 왜 가냐고. 밑에서 기다리겠대. 아, 나 미치겠어. 이동님도 그렇고. 뭐, 당근 또 멀리 살고 이래서 안 되고. 당근 안 올 것 같아. 당근 안 올 것 같고. 어, 은채만님은 애 키우느라고 지금 정신없이 적어서 안 되고. 도대체 뭐냐. 김재는 거제에서 올라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와이동님밖에 없는데. 매는 안 돼요. 미에는 극혐. 등산 극혐. 나도 매랑 가고 싶죠, 당연히. 근데 속 터질 것 같아요. 미에가 일반 걸음걸이도 되게 늦거든요. 이산 늦게 올까. 걔는 걔랑 산타하면은 속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님들아, 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등산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저 걸음걸이 굉장히 빨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일단 제가 맨 앞장 쓸 거거든요. 맨 앞장 쓸 건데 어, 한, 만약에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가 뭐 1시간 40분 코스면 전 1시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돌파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두고 오셔야 돼요. 운동 좀 하고 오세요. 제가 좀 올라가는 게 빨라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는 좀 천천히 내려가는 편이에요. 이게 왠지 넘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내려갈 땐 좀 조심히 내려가요. 올라갈 때는 막 응? 시청자들 줄어드는 소리가 들린다. 열흘 후에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열흘 후에는. 대부분 제가 1시간 40분 코스를 1시간 한 15분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한 늦어도 20분. 중간에 쉬지 않으면 진짜 한 10분이면 끝나. 쉬는 거는 한 1, 2분 쉬고 이러니까. 호암산에서? 아, 세 마리 고이. 보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님들 봤으니 있는 것 같아? 난 잘 모르겠네. 등산, 그러면은 열혈 그거는 매니저님들과 일단 상의를 좀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백두산이요? 나 한라산도 가고 싶은데. 지리산도 가고 싶은데. 신발도 샀는데. 아, 등산 너무나 재밌어. 근데 어저께, 일요일 맞죠? 어저께. 어저께는 좀 낑낑 알았어. 아니, 왜냐면 어제 등산을 3시간에서 4시간 좀, 3시간 좀 넘게 하고 거의 하루 종일 걸었거든요. 또 홍대 가가지고 홍대에서 한 2시간 걸었을 거야. 집에서 어저께 자면서 끙끙 앓았어. 아, 왜 이렇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냐 하면서. 한라산은 1박 2일로 밝혀가야지. 아, 이제 스파 올 겁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분 있어요. 제주도에 오시면 꼭 연락하시라는 분도 있어. 무슨 얘기지? 슐 MT? 오늘 피곤해 보여? 아, 그래서 그런가? 고민이야? 무슨 고민이야? 상암에서 MT? 아, 그거 캠프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어머, 이 바라기님이 이 바라기님 맞구나.
닉네임 그 좀 가로에서 바뀌었구나. 난지도에서 고기 구워 먹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1박 2일로 놀러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뭐 대성리나 대학생도 아니고 대성리인가 너무 좀 그런가? 거기 굴로 그런 데 가는 게 낫지 않나? 이 손에 등점 맞고 싶단 뭐야 변태야? 야 이씨 세트장 뭐야? 졸려 보여? 안 졸리는데? 나 오늘 피곤해 보여? 왜 그러지? 화장이 잘못됐나? 피곤한 건가? 오늘 안 피곤한데? 괜찮은데? 먹방은 끝났네요. 이제 좀 있으면 방송하죠. 식빵 튀김 먹어봤죠? 네. 아, 고백을 받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럼? 싫은 거야? 싫어서 이렇게 거절한 거야? 거절해서 어색하다는 거야? 그럼 뭐 어때? 어색한 것도 견뎌야죠. 어떻게 학교를 그만둘 순 없고. 좀 비꼬아서 말하려고 했네. 그래서 지금 뭐 누가 고백했다는 거잖아 지금. 뭐야? 뭐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해요 급식.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뭘. 헷 연세 흡입마님 10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가족 같다고요? 친구가 가족이 어딨어요? 응? 친구가 가족이 어딨어? 가족 같은 친구가 어딨어? 슬슬 넘어가요 그냥. 급식은 공부해야지. 어? 아? 아? 해결된 거예요 공부해라니. 근데 결론은 한 가지인데?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어색하다고 사귈 순 없잖아. 어떻게 그거를 그냥 똑같이 대해요. 그리고 일단은 마음은 확실하게 전해야지. 나는 너는 가족이다. 가족과 사귈 수 없다. 말 똑바로 하고. 어색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요. 어쩔 수 없어. 그걸 어떻게 어색하다고 그걸 사귈 수도 없고. 냅둬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귀여운 고민이다. 진짜 그러네. 무서워요? 왜 뭐가 무서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 불쌍하다고. 응? 불쌍하다고. 어색해져서 싫다고. 사귀는 거? 그거 밑밥 까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밑밥 까는 거야. 마음이 다 있으니까 사귀는 거 그런 거지. 뭘 말도 안 돼. 어색한 게 싫어서 사귀어. 잃기 싫어서 사귄다? 그 사람을 잃기 싫어. 잃기 싫어서 사귈 수가 없다. 잃기 싫어서 사귄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내 친구 아니라 그 있었어. 나를 잃기 싫어서 나랑 못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웃기지 말라 그랬어. 사귀기 싫으니까 사귀기 싫은 거지, 뭘. 아닙니까? 결국은 사귀었어. 그래도 진아브로님 두 개도 감사드립니다. 녹방을 자꾸 꺼줘요. 컴퓨터가 지뢰 맞아가지고. 그렇다고 중간중간 또 키면 또 빠방빠방 울리고. 처음 고백을 받아서 그래요. 와, 첫 고백이라. 첫 고백하면은 예전에 나는 첫 고백은 그냥 무조건 사귀었던 것 같은데, 내 친구들도. 궁금해서 사귀잖아, 궁금해서 예전에는 그냥. 나한테? 이러면서 처음에 그냥 무조건 사귀지 않나? 아, 결혼할 것도 아니고 한번 사귀어봐요, 그럼.
한때 사귀어서 남자와 여자 사귈 수가 없다. 고백 바로 받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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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가 이제 다 되네. 아 솔로들이 또 많으니까 여기 솔로들이 많아요. 우리 고 2분 여기 솔로들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이모들이 많아요. 여기 이모들이 다 솔로라서 여기서 연애 상담해봤자 별거 없어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연애 상담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뭐 20, 30대 뭐 상담도 아니고 첫사랑은 이미 20년 전 얘기야 우리에게는. 언니들 신기 불편해요. 우리에게는 그대처럼 고인은 거의 20년 전 일이란다. 생각이 안 나 잘. 뭘 했고 그 당시에 무슨 느낌은 생각이 안 나요? 언니들이 좀 더러워. 미안해요. 여기서 배우면 안 돼. 여기 더러워! 여기 더러워! 나가! 19분 걸어야 돼. 여기 더럽다. 여기서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30분에 들어갑시다. 심장이 굳었대. 심장이 딱딱해졌어. 언니들은 좋은 사이트 공유만 좋아하세요. 어머 저니 뭐야. 텀블러가 좋아요 님들아? 텀블러는 뭐지? 야한용인가? 뭐지? 나만 모르나? 사이트라는 게 아우 전임들 큰일 날 뿐이시네. 지금 여기 고의가 있다는데 지금 사이트 얘기를 하고 있어. 큰일 날 뿐이 신들이네. 먹방은 아까 끝났습니다. 지금은 톡방. 오늘은 리치앤머치 케이크를 먹고 살려왔네. 다음 케이크 제가 왜 너무 죄송한 게 추천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왜 제가 왜 인스타 올렸잖아요. 나 강남 집출한다고 이렇게 뭐 빵집 좀 소개시켜달라 했더니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다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강남 갈 때마다 캡처해놨어요. 강남 갈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먹어본 데 말고 어디냐 아까 뭐 마만가 또 먹어봤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저기 루엘드 파리 먹어봤잖아. 일단 적어요. 아까 뭐라고요? 텀블러? 텀블러? 까먹네 나 이거 텀블러. 우리나라 사이트에요 이거? 우리나라 사이트는 별론데. 텀블러 영어로 입력을 해야 돼요? 아니 왜 그 농담님 10개도 감사드리고요. 어! 나 이거 갑자기 텀블러니까 생각났는데 텀블러가 아니라 제가 토요일날에 친구들 언니들하고 마니또를 했거든요. 마니또 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마니또를 했어요. 제가 너무 괜찮은 거 받았어. 마니또가 뭔진 알아요? 10대? 네 명이서 했는데 너무나 자기 짝을 찾아갔어.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커피컵 너무 잘 찼어. 너무 귀엽죠? 많이 또 교과에서 봤는데 이거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모든 선물은 정말 실용적인 거나 정말 자기가 필요한 거 하나거나 정말 쓸데없는 걸 사주거든요. 그 셋 중에 사줘요. 근데 이거는 많이 도니까 모르게 선물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말 자기가 필요한 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건 빼고 정말 실용적이거나 정말 쓸데없는 거 중에 고르지. 전 정말 쓸데없는 거 샀거든요.
한 친구는 이거 샀고, 미에는 술약 있어요. 알류 20인인가 그 약 진짜 좋은 거 있거든요. 술 세 번 먹는 약이 있어요. 술 먹기 전에, 술 먹는 중간에, 술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그 5,000원짜리 술이, 알약 있어요. 그 두 개에 만 원이잖아요. 그거 사고, 한 친구는 이거 사고, 한 사람은 요거 사고, 저는 뭐 샀냐면은 쓸데없는 거. 홈플러스에서 봤다는 게 그 거기예요. 제가 홈플러스 간 이유가 있어. 홈플러스를 갔는데 이게 사러 딱 갔어. 정말 부동부동한 머리띠인데 한 여자아이 한 4세에서 5세 정도가 착용할 수 있을 만한 공주 머리띠. 여기 이렇게 막 이만한 코르 뭐더라? 코르쉐? 코르와주? 코사지! 코르사지! 코르사지가 머리에 달려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로 막 왕관 모양이 돼 있고. 무슨. 한번 봐요. 그걸 사갔어. 근데 한 명은 이거 사고,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죄책을 다 찾아가는 거. 저는 먹방에 필요한 걸 이거 뽑았고, 그 약은 술, 우리 4명 중에 술을 4병 마신 언니가 있어요. 40 먹어. 나이 많아서 그런가? 술을 소주 4병, 5병 드신 분 있어요. 그분 숙취해소제를 그분이 뽑아가셨고, 머리띠는 너무나 의외인 게, 어머 나 이런 거 자주 차! 이러면서 하는 거야. 딱 차는 거예요. 걔가 가져갔고, 미애가 이건 받은 거거든요. 미애가 나 이거 하루만 빌려달라 그랬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문호정 언니 아니에요. 문호정 언니는 막 많이 또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이것도 좀 탐나긴 했어.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해 이거. 누워서 테이블 보는 거 있잖아요. 내 눈알 보여요? 어? 이거 완전 신기해요. 완전 잘 보여. 누워서 TV 보는 거. 내 눈깔 보여요? 이거 완전 짱이야 짱. 멋쟁이 똑똑. 보여요? 내 눈깔 보여요? 애들이 보는 눈이 너무 무섭대, 근데. 어머, 내 다리 보여. 어머, 내 배. 어머! 와, 이게, 우와! 와! 어머! 어머! 어, 내 몸을 볼 수가 있구나. 우와, 대박이다, 이거. 와! 대박이다, 이거. 와 대박. 나 이거 생각을 못했네. 와 이거 나 자기 본인 몸을 볼 수가 있네. 그렇게 하면 그 표. 어, 나 이렇게 못 봤어. 나 지금 이렇게 못 봤어. 생각 못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쨌든 좋은 거네요. 와 나 이런 생각 못했네. 이거 진짜 생각 못했네. 어머 세상에. 골이 없네. 골이 없어. 세상에. 어머. 어이구 농당님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등을 보셨네. 와 하여튼간 이거 어 이것도 만원이 안하고 제가 사, 머리띠는 9,990원이었어. 심지어 9,990원.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야! 근데 넘나 이쁘게 머리띠 착용하고 간 것. 깜짝 놀랐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 커피컵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 친구가 먹방을 보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주면서 이거 먹방에서 라면 끓여서 덜어 먹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라면 끓이시 이게 물컵이구만. 커피? 걔 깜짝 놀라서 커피? 이러는 거예요. 커피를 타 먹는다 여기다가? 그래서 그 미애가 옆에 있었거든요. 미애가 이 언니 8개 다 먹어요 했더니 뭐? 깜짝 놀랐어 그 친구.
먹방을 안 보는 친구라, 그 지금.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 이거 탐나네, 이거. 미애한테 뺏을까? 미애 텔레비 잘 안 볼 텐데. 어쨌든, 이제 제 머그컵이라는 것, 요것이. 이뻐. 마음에 들어. 수가. 고마워. 먹방 안 보는 내 친구 쓰기. 그 친구가 내 머리띠도 가져갔네,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먹방은 안 보겠지만, 인사치레도 어차피 이거 안 보겠지만. 자, 이제 30분이네요. 인사합시다. 자, 아이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와, 오늘도 한 400명 넘게 계시네. 대단하시네. 오늘도 아추유님 저런 분도 꼭 계셔. 방송하려고 그러면 나 지금 들어왔는데. 당연히 지금도 이제 서 12시 반인데 지금. 자, 인사합시다. 내일 인사하고 3월 1일 날은 제가 아마 쉴 것 같아요. 내일 방송하고 수요일 화요일에 방송하고 목요일 날 오는 걸로. 자, 내일도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은 아마도 수육을 먹고 왔고. 자, 인사.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어요. 아우, 들으면 개노하네. 미안해요. 연세흡이마님, 효신님, 이설환장걸님, 만듀만듀만듀님, 이실님, 취인님, 비게님, 와니님, 여자주인공님 수고 많으셨고. 어머, 해자 붙이셨네. 농담, 핵농담님, 핵농담님, 발음이 정말 안 되는구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여자주인공이 수고하셨고, 치인님, 화하나님, 사랑해님, 달달탈님, 그니까 그니님, 미경이 여신님, 땡땡님, 치인님, 와이동님 들어가시고, 쨍쨍님, 갓동률님, 해터, 아조아님, 비게님, 맛없는 사과님, 바라기님, 재미님, 비게님, 바라기님, 쨍쨍님, 이사님 내일 별로 없으시네? 메뉴챔스꼬님, 들어가십시오. 봉보로봉봉봉봉님도 들어가시고, 내일 봐요. 정엄마님 들어가시고, 곱창 큰집단님도 들어가시고, 피노키오님 들어가시고,